14년째 수십억이 들어갔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그 원인은 관리 미흡도 있지만 음식점들의 운영 어려움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관주도 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4년째 진행 중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동구는 12개 아시아 음식 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아시아 음식점 입점업주 3곳은 이미 영업중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음식점을 운영했던 업소 또한 운영이 어려워 아시아 음식을 그만두고 일반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주점이 즐비해 있는 구시청 상권에 아시아 음식점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거기가 주로 저녁에 애들이 유흥을 즐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낮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주말도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점심 장사를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동네예요. 근데 그게 하나씩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젊은이들의 유흥지인 구시청 사거리. 이곳에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라는 콘텐츠를 주제로 가게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게 위치도 문제입니다. 즐비에 있는 음식점만으로도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라는 걸 나타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아시아 각국의 음식점들을 위치를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상인들은 이에 더해 쇠퇴해가는 구시청 사거리 상권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 상권 조성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관주도 사업의 한계를 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이라는 사업 계획 아래에서 진행하려다 보니 기존 구시청 상권과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음식점과 같은 특정 상권 조성을 위해선 민간에서 먼저 상권이 형성된 이후 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콘텐츠로서 뭐 음식을 활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음식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먼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중심이 되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서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보다 좀 탄력적이고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한편 올해 동구는 추가 예산 확보와 더불어 5차 아시아 음식점 입점 유치와 이벤트 홍보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주도 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조성 사업. 기존 상권과의 엇박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조용철입니다.